동성애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은 홀리라이프라는 사역을 통해서 동성애자들 상담 그 다음에 치유 회복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하면 성적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죄이고요. 젊었을 때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여성스러웠습니다. 목사로서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성적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죄이고요. 치유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가 치유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남자가 좋다는 것을 느낀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남자에 끌리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동성애자라는 확신을 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가 상당히 제가 좀 여성스러웠어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놀랬어요. 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를 좋아합니다. 엄마의 얼굴이 백지장같이 바뀌었어요. 하얘졌어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놀랬어요. 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엄마의 얼굴이 백지장같이 바뀌었어요. 하얘졌어요. 할 말을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며칠 후에 자살하셨어요. 이제 동생한테도 우리 누님한테도 유서를 남겼어요. 동성애 때문에 지옥같이 살았어요. 잠을 못 자고 담배를 하루에 3갑 4갑씩 피고 완전 폐인이 돼서 고향에도 못 내려가죠. 제 어미 잡아먹은 놈 인식 때문에 아버지는 호족에서도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년을 정말 지옥처럼 살았어요.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다 이제 일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주교에서 또 클럽을 했어요. 작은 가게를 하나 했는데 너무 잘 됐는데 새벽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누가 내 목을 눌러요. 잠을 못 자고 이게 매일 연속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러다 서울에서 예언하는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너 데려가시기로 되어 있다. 그런다 그냥 환청처럼 내 마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죽을까봐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잠을 자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나는 동성애자였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죽는다니까 교회에 다니다가 죽음이 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마귀를 쫓으시는 예수님, 강의 도중인데 칠판에 마귀를 쫓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일본말로 써여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별한 체험을 했은 거야. 눈물이 쏟아지고 모든 귀, 코, 입, 땀구멍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 안에서 무슨 토네이션 같은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내 몸에서 나가더라고요. 그게 엄청 긴 시간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됐다는 음성이 들렸는데 순간 나는 바뀌어 있었어요. 보여지는 것도 달라졌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내 인생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열, 기쁨. 그리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 나왔어요.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러 가지 죄 중의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